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미. 정하선. 고염나무에 앉은 매미 한 마리. 철거덕 철거덕 중중머리 장단에 여름 내내 한많은 노래를 부른 뒤 결국은 엿새 삼베를 허물로 남겼다. 한 많은 사연, 한 권 시집에도, 한 줄 소설에도 담지 않고 흥타령만 부르다 몸만 살며시 빠져나간다. 한올도 끊기지 않게, 한올도 얽히지 않게 바디집에 달빛 낱낱이 꿰어 곱게 낳은 이승의 노래. 마지막 가는 길에 등 어루만지며 함께했던 바람의 안식을 위해 정갈하게 개켜놓고 간 수위 한 벌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 역시 제 시집 한 500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